안다리로 선택하시면 3,000원씩 추가되고요. 그때 서플리먼트는 추가 메뉴여가지고 추가 원하시는 분 추가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두 개 다 버터베이스에서 파스타 메뉴 결정되시면 됐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보통 모나코 같은 경우에 알코올이 정말 소량 들어갈 수 있어요. 하지만 저희가 준비한 르프디비르 같은 경우에는 완전한 무알코올이라서 편하게 부담없이 드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방탄소년단 BTS가 다른 버전의 스파클링을 마셔서 조금 유명해진 케이스예요. 드셨을 때는 킹콧이라든지 아니면 사나나 복숭아 같은 그런 잔단감을 조금 느낄 수 있고요. 스파클링이라서 저희가 좀 시원하게 치닝을 해서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? 네. 준비 다 됐습니다. 네. 정제버터로 바삭하게 구워낸 게 특징입니다. 겹겹이 떼어 드셔도 되시고요. 스푼으로